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진리교도의 제1법문 자바암경 1517회차 서기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206 여실지경에서 눈이 코의 몸뜻에 대한 여실지가 나타나 혹은 색과 안식 안촉, 안촉을 인해 생기는 수, 감각작용이죠. 또 즉 괴로움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서 이러한 모든 법의 무상과 유위에 대해서도 역시 여실지가 나타나느니라 했는데 오늘 이어서 제207 삼마제경이다. 자,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불주 비사리 기바구마라 약사암나원 이시세존 고제비구라.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기바구마라 약사암나원에 계셨는데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당수무량 삼마제 정근 개념, 마땅히 한량이 없는 삼마제를 닦고 꾸준히 힘써 생각을 잡아매어야 한다. 삼마제를 닦고 생각을 잡아매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삼마제다. 삼마제는 달리 우리가 삼마지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경계의 성품을 이루는 것, 본성을 찾아가는 마음작용이죠. 즉 마음을 육식, 칠식, 팔식, 시망, 심법, 이게 마음이죠. 평등하게 유지해서 혼침과 도고를 멀리 떠난 상태에서 하나의 대상에 전념하게 하는 마음작용이죠. 혼란함과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이런 마음작용이에요. 삼매는 달리 삼마제다라고 하기도 하고, 의역해서 선정, 정, 등지, 정정, 정의, 조직정, 정심행철하라기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삼매에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소위자 수무량 삼마제 정근 개념이 즉여 실현현 어하 여실현현. 어찌해서 그러한가? 한량이 없는 삼마제를 닦고 꾸준히 힘써서 생각을 잡아내면 즉 여실함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여실이 나타나는 것인가? 어안 여실현현 여시광설 내지 차제 법무상 유위 차여 실현현이라. 눈에 있어서 여실이 나타나고 이와 같이 널리 설하고, 자, 앞글의 내용 무상하다는 것을 널리 설하고 내지는 이 모든 법은 무상하다라고 하고 유위이니 변해가는 것이고 항상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니 이것이 여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느니라는 얘기죠. 불설차경이 제비구 문불소설 환희봉행.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자, 그리고 제208 무상경인데 항상 변해간다는 말씀이죠. 여시암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 불주 비사리 기바 구마라 약사 암나원 이시 세존 고제비구.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사리의 기바 구마라 약사 암나원에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과거 미래 안무상 바로 화현제안이라. 과거와 미래의 눈도 무상하거늘 하물며 현재의 눈이겠는가. 과거도 무상한 것이고 미래도 무상한 것인데 하물며 현재는 무상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죠. 스바이 채널 기도 이 채널 보면 자바암경 1517회차 서일보였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교동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